이번 비디오에서 이제는 그 아크를 이용해서 이번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먼저 그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여기서 상상하는 게 어떤 트레이트가 있고 어떤 펑션이 있고 이거는 ref to self를 가지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만든 our struct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바꾸고 싶으니까 이렇게 mutex를 만들었고 mutex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문제 없이 여기서 그 cool function을 할 수가 있고 cool function을 쓰면서 self.data.lock.unwrap 이건 참고로 이건 refcell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lock equals self .data.lock.unwrap 그리고서 locker를 이용해서 이건 그 mutex guard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바꾸고서 그리고서 그 drop를 하면 이제 mutex가 다시 열리고 다른 타입이 쓸 수가 있어요. 다른 그 변수 reference 같은 거 뭐 reference 아니지만 refcell하고 조금 비슷한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딱그 순간에만 일단 lock를 해보고 unwrap으로 해서 왜냐면 안될 수도 있고 unwrap가 되면 이제는 그 속의 value 여기 별을 이용해서 plus equals 1 그래서 여기서 our struct를 만들었고 데이터가 mutex new 그리고 thread를 많이 쓸 거니까 먼저 좀 마지막에 좀 멈추게 이렇게 join handles 이런 vec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10번 join handle 왜냐면 thread.spawn thread를 만들면 join handle이 생기고 move는 take by value 왜냐면 take by value를 하기 전에는 그 lifetime issue가 생겼잖아요. 이게 더 오래 살 수가 있고 그 main thread보다는 그러면 안전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take by value를 그 thread 안에서 아예 넣고서 그리고 이렇게 바꾸고 싶잖아요. 이렇게 rstruct.data lock unwrap plus equals 1 그리고 join vector를 여기 안에서 이렇게 join handle를 join vec 안에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서 잠깐 멈추라고 그 main function이 끝나기 전에 먼저 모든 thread를 이렇게 join unwrap 그래서 모든 thread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main function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use of moved value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원래는 RC를 썼지만 RC reference counter는 thread 안에서 multiple threads 안에서는 안 되니까 ARC 그리고 다시 atomic reference counter 그리고 atomic라는 게아그왜 안전하냐면 컴퓨터 안에 그 register 안에서는 어떤 그 기능이 있는데 operating system primitives 아마 operating system primitives 그런 function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안전한지 그 어떤 그 프로세스가 다 끝난 다음에서야 다른 프로세스가 와서 이렇게 안전하게 가지는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그 자세히 본 적이 없고 굳이 사실 모르셔도 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arc는 thread safe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가 arc mutex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이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arc mutex 어떤 타입? arc mutex 어떤 타입? 그러면은 이건 thread safe 그리고 바꿀 수가 있다 그런 뜻이고 자 이제는 arc new mutex new 자, mutex가 이거를 바꾸는 거고, 그리고 클론을 할수 있고, 클론을 해서 thread 안에 넣을 수 있게 arc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0 to 10. 자, 먼저 clone. clone the arc. 그래서 let clone equals arc clone our struct dot data.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그 클론을 해서
매번 이렇게 그 모든 thread 안에서 이렇게 클론을 만들고서 이젠 소유권자가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그 여기 안에서 프린트 해보면 재밌겠는데. 그래서 move를 하고서 take by value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value를 가지는 거면 arg mutex await. 그래서 매번 이렇게 클론을 해서 take by value를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는 clone dot lock dot unwrap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고 먼저 잘 되는지만 좀 볼게요. 네, 잘 됐고 그럼 좀 프린트 해볼게요. derive debug 그리고 our struct가 어떻게 됐는지 print our struct is now 그리고 our struct debug print.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원했던 이렇게 데이터가 sheep poisoned라는 게 poisoned can't use. 이건 무슨 그 뮤텍스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poisoned가 되고 poisoned는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일단 poison false라는 게쓸수 있다. 깨끗한 그 mutex 문제가 안 생긴 거. 네, 그런 식으로 네, arc를 이용해서 매번 클론 하고서 막 thread 속에서 던지면 돼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 클론 dot strong count. There are number owners. 왜냐면 그 arc dot arc strong count reference to clone 이런 arc하고 rc는 항상 이 syntax로 해서 헷갈리지 않게. 왜냐면 그 속의 타입은 자기만의 메서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매번 다르겠죠. 이렇게 thread를 시작해서 clone 하고서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자가 잠깐 올라갔다 내리는 거잖아요. thread를 시작하고 그러면 소유권자는 여러 가지 있는데 clone은 여기까지만 사니까 다시 없어지는 거고 다시 한번 하면 다른 숫자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뭐6 5 4 3 2 매번 thread가 하면 그 모든 thread가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고 바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Rust는 이런 어려운 신탁스가 있어요. 다른 언어에선 그래서 좀 무섭죠. 이렇게 복잡하게 그 서야 된다는 게 무섭긴 할 수도 있지만 그 다른 언어가 사실 더 무섭죠. 왜냐면 그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쓰니까 뭐 10을 원했는데 8이 나오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런타임 그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러스트는 이렇게 그 컴파일링 타임 에 디버깅을 다할 수가 있고 만약에 컴파일링은 잘 되면 arc 덕분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될 수가 있고 그 data races 그런 게 그래 그런 게안 생기고 좀 예상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고 뭐 그게 바로 러스트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